아, 오늘은 기러기 아빠의 이번엔 떡볶이였는데 오늘은 야채, 돼지고기, 아, 그다음에 여기 쌀, 떡, 그다음에 당근, 양배추를 넣고, 아, 건강식. 다이어트식은 아니고 건강식. 아,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야채를 넣고 고기 넣고 버터를 넣고 했는데 아, 아주 끝내줍니다. 맛이 소리도 있어요. 양배추를 풀이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볶은 다음에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제 좋습니다. 떡, 고기, 쌀떡. 아, 이거 맛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번에 떡볶이에 의해서 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돼지고기, 뒷고기, 야채, 떡, 볶음. 뭐 만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제가 만든 건강식 양배추에 당근에 돼지고기에 쌀떡 넣고 버터 넣고 한번 이번에 요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오면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 아주 비주얼이 보시죠. 야채를 양배추 많이 넣습니다. 이제 양배추가 마트에서 세 통에 큰 거 세 개에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양배추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싼 야채가 양배추 아니겠습니까? 양배추를 이빨에 썰어 넣고 약간 뭐 파키스탄이나 저기 태국 요리 비슷한데 우리나라 요리 없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이드 메뉴로는 토마토. 건강 최고죠. 토마토를 사이드 메뉴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기러기 아빠의 저녁 건강식 양배추가 풀이 죽을 때까지 딱 볶은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별 3개 별 5개면 제가 먹으면서 먹어봤는데 별 5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먼저 버터를 녹인 다음에 버터는 서울우유 우가염 침살에 걸렸습니다. 넣으시고 버터를 녹이신 다음에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 바짝 익히시고 당근을 그 다음 또 당근 잘 익어야 되겠습니다. 당근 당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쌀떡 넣으시고 그 야채를 양배추를 맨 마디 넣으시고 계속 양배추가 푹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볶아주면 되겠다. 제가 비주얼이 좀 어떻습니까? 한 끼 저녁 식사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해강온육신대 레시피 돼지고기 떡 야채볶음 사이드 메뉴는 토마토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강온육 침대입니다. こう、그냥フライパン통째로요리를들고왔습니다。한번제가비주얼을이렇게고기떡볶이이렇게고기에다떡쌀떡완전건강식입니다。제가숟가락에다가고기하나넣고당근하나넣고쌀떡하나넣고그다음에양배추살아있는양배추이렇게하고제가다시끝내줍니다거기다가사이드로토마토충분합니다최근에양배추가좋다고해서
거기다 쌀이 부족한 것으로 떡으로 넣어놨어. 떡을 조금만 조금 넣으니 버터의 고소함과 소금의 짭짤함, 고기의 담백함, 야채의 아삭아삭함, 아주 조합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비주얼이 진짜 그렇지 오랜만에 끝내줍니다. 한번 잘 익은 떡, 잘 구워진 고기, 그다음에 잘 익은 당근, 당근 두 개, 그다음에 양배추, 푹 익은 양배추,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건강식이면서 그렇게 야채를 많이 먹으면 배 속에는 특히 양배추가 많이 드시면 숙변 장청소에 최고라 합니다. 여러분 드시고 토마토도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부족하다 하시면 나중에 낙덕 비유산균 그것도 드시고 레드미는 만병통 조리개 미국에 두통, 감기, 불편, 열락을 할 때 애드빌. 우리나라에서 만병통 치약은 판피리. 그다음에 판콜. 미국의 만병통 치약은 애드빌.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오늘 지금 한 몇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처음 먹어봐갖고 죄송합니다. 끝내줍니다. Very good. 전 세계인 해강 원룸 때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죠. 먼저 버터를 한 숟가락을 녹이신 다음에 고기를 버터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당근 볶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배추를 막 썰어서 이렇게 가위로 좀 막 썰었습니다. 두툼하게 넣고 한 30분 정도 익은 다음에 양배추가 약간 익히면 풀이 죽을 정도까지 하시면 끝나놓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요리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쌀국수나 면 넣고 볶으면 좀 맛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떡 넣고 다음에는 국수를 삶았던가 아니면 파스타 스파게티 삶아갖고 싹 비벼먹고 새로운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이크입니다. 라이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라이크 해강 운동수입니다. 다음 영상 떡동할 것 같습니다. 제가 씹는 소리 같은 입니다. 땡큐 베리마치입니다. 우리 저기 거 어디죠? 태국인가 우리 친구 알러브 웨팅 먹방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다 제가 두 달 먹는 것 같습니다. 최고 떡도 맛있고 당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양배추도 맛있고 저 쉬지 않고 먹지 않습니까? 그죠? 사운드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리하는데 한 20분 3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한테 드시라고 했어요. 떡 고기는 뒷고기라는데
기름이 없는 살쪽입니다. 살쪽 아주 맛있습니다. 퍽퍽하지 않고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도 퍽퍽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면 화장실 가시면 면을 쭉쭉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은 이렇게 야채와 고기와 함께 탄수화물을 줄이고 토마토 이렇게 드시면 당의 부담도 좀 되시고 건강하게 그다 운동을 좀 더 하시면 좋겠죠? 운동을 좀 더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죠. 샥 갖고 오면서 배경 별로 안 좋지만 목들이 지저분하나 막 통제하고 좁은 데 살다 보니까 라이크 토마토도 너무나 최고스러운 이거 인류 레스토랑 걸가라 해강원도 큰데 제일 간편 간단 레시피 고기 뒷고기 아주 살 쪽을 이용해서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숙변 변에도 장에도 좋고 든든합니다. 조금 한번 요리해서 드셔보시죠. 머리가 없네. 여기서 조명이 비치면 머리가 더 없어 보이더라고요. 좀 어두우면 좀 한번 머리카락이 또 보이네요. I love eating 먹방 친구. 제가 오늘은 도전해봤습니다. 물도 마시면서. 여기까지 해강 운동을 흑침대 샐러드니까 야채 고기 볶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종방하겠습니다. 종방이 아니지 종종류 하겠습니다.